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조사를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요. 가장 보고 싶어하는 문화산업 장르 1위가 뮤지컬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1년에 그래서 몇 편이나 보십니까? 90%가 0편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본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테드엑스 두 번째 만남 이야기가 Being Aged,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저는요, 뮤지컬 평론가로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뮤지컬과 나이들이, 나이 드는 것과 문화를 소비하고 즐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한번 열어볼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발제 제목은 뮤지컬과 함께 나이 들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담아서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티켓을 파는 문화 상품들, 그게 연극이 됐던, 영화가 됐던, 오페라가 됐던, 발레가 됐던, 티켓을 파는 문화 상품 중에 지금까지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작품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거는요, E.T.도 아니고 타이타닉도 아니고 뭐 3D, 4D로 만들어진 아바타, 스타워즈, 반지의 제왕도 아닙니다. 바로 그 콘텐츠는요, 뮤지컬입니다.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지금까지 오페라의 유령이 전 세계에서 티켓을 파는 매출로 벌어들인 돈은 전부 6조 2천억 원입니다. 대단하죠? 예, 6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1908년 프랑스의 추리소설 작가였던 가스톤 루루라는 소설가가 썼던 괴기소설이죠. 원래는 1920년대에 우리 뭐 일본 영화 왜 그런 거 있죠? 괴기 영화 링, 꺾기하고 막 이런, 예, 그런 괴기물의 소재로 많이 쓰였던 내용인데요. 1986년에 로맨틱한 러브스토리로 만들어져서 처음 초연됐고요. 지금은 이렇게 그 엄청난 매출을 기록한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6조 2천억 원을 벌었으니까 이제 지금쯤 가면은 공연을 좀 쉽게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뉴욕이나 런던에 가서 이 작품을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꼭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십시오. 당일 티켓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까지 돈을 더 벌 수 있을지도 감히 짐작을 하기 힘든 그런 문화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2위는 뭘까요? 두 번째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작품. 네, 그것도 역시 뮤지컬 캣츠입니다. 토마스 엘리엇,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T.S. 엘리엇의 시집에 곡을 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은 4조 9천억 원입니다. 제가 파이낸셜 뉴스라는 신문에 런던 스타운을 할 때 한 영국 신문에서 이런 가십 기사가 난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캣츠가 벌어들인 돈은 남미 볼리비아의 연간 예산하고 똑같다. 한 국가의 연간 예산만큼 돈을 번 문화상품입니다. 뮤지컬이 얼마나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을 해주는 좋은 방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요, 이런 작품도 나왔습니다. Love Never Dies. 오페라의 유령의 속편입니다. 오페라의 유령 영화나 무대로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굴 반쪽이 괴물이어서 항상 오페라 가면을 쓰고 사는 이상한 남자가 사실 음악의 천재였고, 그래서 아리따운 오페라 여가수를 납치해 음악적 영감을 전수해준다. 하지만 이 여자는 사랑하는 귀족 청년이 따로 있어서 결국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다가 이 여자를 떠내보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 Love Never Dies는요, 바로 그 오페라 유령의 속편입니다. 오페라 유령 사건이 있은 지 10년 뒤가 배경입니다. 발명을 너무너무 잘했던 유령, 미국으로 가서요, 우리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같은 놀이동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각부가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을 잊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사랑했던 여인 크리스틴과 그의 남편 나홀, 둘 사이에 태어난 구스타프란 아들을 미국으로 초청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스타프 꼬마가 유령을 만났는데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꼬마가 줄거리입니다. 네, 제 생각에 이 작곡자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이 속편을 만들기 전에 혹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 것이 아닐까, 그 출생 비밀이 나오죠. 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 속편은 평론가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전편의 내용과 속편의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전편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인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그런데 사실은 애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혹시나 봤습니다. 한 영국 신문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이 속편은 줄거리가 너무너무 이상하다. 하지만 전편을 봤었던 사람 중에 절반만 호기심으로 공연장을 찾아도 흥행은 대박이 날 것이다. 워낙 큰 흥행을 기록을 해서 속편까지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해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뮤지컬들을 언제 만났냐 하면요. 네, 학창시절을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접니다. 네, 조금 살도 많이 빠지고. 전 학창시절 때 배낭여행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전부 7차례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짧게 여행할 때는 한 달, 한 달 반. 길게 여행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하기 전에 여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굴하고 바나나만 먹었더니 피부가 노래지는 느낌이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낭기에 침낭도 메고 돌아다녔던 기억들이 납니다. 먹는 것도 아끼고요. 자는 것도 아꼈지만 공연만은 최고의 자리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요. 제가 무슨 해를 품는 달, 뭐 이런 해품 달 같은 거 우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때 한 공연장을 가서 보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옆에 앉아 있었던 한 영국 부인이 제게 손수건을 줘서 좋았습니다. 제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 영국 부인이 저한테 한 얘기는 나는 볼 때마다 그랬다고 생각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렇게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다시 물었죠. 몇 번이나 보셨는데요. 이 영국 부인이 씩 웃으면서 저한테 한 말은 그런 말이었어요. I can't remember.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봤는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흔히 우리 역사 얘기하면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영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보여줘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인가. 경복궁을 한번 데려가 볼까요? 중국의 자금성에 가면요. 경복궁 같은 건물이 한 100개쯤 있습니다. 실전을 한번 가볼까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면 감히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저는 이런 문화적 산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또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오페라 일병 6조 2천억 원이나 돈을 벗었습니다. 요즘 이 오페라 일병이 공연되는 곳에 쓰이는 홍보 부분은 이런 말입니다. Do you remember your first time? 처음 보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왜 이런 홍보문을 쓰냐 하면요. 10번, 20번 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처럼 먼 나라, 외국에서 온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내용을 경험하기 위해서 보는 작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류의 문화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접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가 점점 나이 들면서 문화를 탐욕하고 즐겁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요. 뮤지컬을 통해서 뮤지컬을 같이 보고 함께 나누는 부류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생 때는요. 제가 80년대 그때는 사실 인터넷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캐텔이라는 통신이 있었죠. PC 통신이었습니다. 전화선으로 컴퓨터 연결을 해서요. 54K 모델이라고 통해서 단말기 수준의 화면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 캐스터를 통해서요. 처음 제가 했었던 운동은 뭐였었냐면요. 동호회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관람을 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 것을 했냐면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배낭여행 같은 걸 다니면서 이런 뮤지컬이라는 문화상을 보면 느낀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기회에서 한 세 가지가 모자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작품이 없겠다. 좋은 배우나 그런 작품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작품이 등장한다고 해도 또 하나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공연장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처럼 이런 공연들을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스트럭처 혹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 두 가지만 있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뭐였냐면요. 관객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런던이나 뉴욕처럼 1년 44차 공연장을 빡빡 채워주는 관객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있어야 이런 유의 문화 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었던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PC통신을 통해서 동호회를 만들고 그 동호회에서 단체로 방극을 하러 가는 방극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뮤지컬을 같이 모여서 보러 갔고요. 공연이 끝나면 연출가나 배우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아무래도 여러 명이 같이 가다 보니까 할인도 좀 받을 수가 있고, 요즘 뮤지컬 티켓 가격이 굉장히 높죠. 비쌉니다. 친구하고 같이 가기도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서 가더라도 만약에 동호회나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공연을 보게 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공연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연극동이라는 동호회를 하나 만들어서 뮤지컬을 보기 위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5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300명, 400명, 500명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천리안이 만들어지고요. 나우누비가 등장해서 비슷한 동호회 문화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돼서 지금은 이런 뮤지컬을 보는 동호회 문화가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요, 우리나라 뮤지컬 최근 들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90년대까지만 했죠. 뮤지컬은 배고픈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대에서 하는 것은 큰 돈을 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뮤지컬 배우가 무대에 서다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가면 변절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예술을 버리고 돈을 선택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러다가 2001년도에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공연이 우리말로 올려졌습니다. 강남의 역삼역 부근에 있는 LG아트센터라는 곳에서 공연이 올려졌습니다. 140억 원의 제작비가 도대체.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140억 원으로 뮤지컬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약 30억에서 40억이 들던 시대였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그 블록버스터 영화 3, 4편 만드는 돈을 뮤지컬 한 편 만드는데 쓴 것이죠. 그런데요, 그 뮤지컬 7개월 동안 공연하면서 140억 제작비에 매출은 19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 놀랐죠. 아, 뮤지컬 공연도 제대로 만들면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외국 뮤지컬들이 막을 올리고 공연이 소개가 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시카고, 맘마미아, 렌트, 최근에 올린 헤어스프레이 이런 작품들이 앞다퉈 소개가 됐죠. 혹시 1년에 우리나라에 몇 편의 뮤지컬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교육 뮤지컬 제외하고요. 우리나라에 박을 올리는 뮤지컬의 편수 자그마치 180여 편에 이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180편 중에 한 편도 못 보셨다면 아주 불우한 이유십니다. 근데 이렇게 작품 수가 많다는 게 꼭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작은 규모의 영세한 공연들이 많다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사업 문제가 더 발달한 영국이나 뉴욕,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작품 수가 많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올려진 브로드웨이의 인기 뮤지컬 스파이더맨은요, 제작비가 672억 원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표를 다 팔아도 BEP, 브레이크 인 포인트를 맞추게 된 거죠. 왜 그런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잘 만들어서 10년, 20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는 노력을 경주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뮤지컬계가 풀어야 하는 숙제라고 할 수도 있죠. 또 하나, 오늘 여기 홍릉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뮤지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요, 많은 관객들과 나이가 들면서 즐기는 문화들도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외국에 나가면요, 관객들의 대부분은 나이든 관객입니다. 중장년층 관객들이 훨씬 더 많죠. 무대를 통해서 여유도 느끼고 문화생활도 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뮤지컬 아주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로 인식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제작자들이 한국 와서 그래서 아주 부러워할 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공연장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더 많이 객석으로 찾아오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좀 반대 현상이 겪고 있죠. 하지만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 점점 나이가 들고 원숙한 경제에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요, 이런 문화를 향유할 줄 알고 즐길 줄 알고 뮤지컬도 보면서 삶을 영위할 줄 아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관객들, 나이 든 관객들도 공연장을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부분의 작품도 많이 소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초에요. 한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할 작품들 거의 없지 않나요? 웬만한 작품들은 다 소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장르도 있는데요. 어떤 장르인가요? 바로 중장년층이 즐길 수 있는, 좀 더 우리가 원숙한 사회가 돼서 나이 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부류의 작품들은 아직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류의 작품들,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고요. 여유를 느낄 수 있고, 또 거기서 좀 기쁨도 느끼고 같이 고민도 할 수 있는 부류의 작품들도 많이 소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180편이라는 숫자 안에서 그런 작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뮤지컬의 친구처럼, 버처럼 함께 하면서 즐거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180편이나 되는 뮤지컬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밤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여기서 강연을 끝내면 대구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대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뮤지컬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강연을 들으시고 궁금하다, 내가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 버처럼 친구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대상이나 사물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뮤지컬 공연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가셨어요? 제가 혹시 지나가면 저기 옹 교수 가네 그러지 마시고, 나 그때 우리 테드의 성능에서 같이 이야기 들었었던, 나이 들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같이 뮤지컬에 대해서 감상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그 안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이 들면서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분이라서 짧아서요. 네, 많은 얘기는 못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